법리적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을 규정한 게 잘못이다. 그리고 4차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뽑은 게 잘못이다. 5차는 예.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을 뽑은 게 잘못이다. 그러니까 이게 다 기각이 되든지 다 인용이 되잖아요.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가봐야 돼요. 그거는 진짜로 어떻게 나올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뭐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지금 계속 솔솔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
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이 조립 타고 타면 안 된다.